받아주는 거야? This might be love. 호주도 엄청 과감할 줄 알았어. . 오늘 피부가 약간 평소보다 더 까칠까칠한 느낌? 피부 상태 좋은 날에는 그냥 쿠션만 바르고 나가도 되는데 저처럼 어제 안 씻은 날에는 어제처럼 안 씻은 날에는 뭔가 이상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못하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파우치 챙기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려고. 스토리가 없어. 준비물 챙기고 뭔가 한강 가고 싶어가지고 선글라스를 챙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쥐 오빠를 만나러 가봐야 돼. 오빠가 지금 집 근처로 오고 있어가지고. 어, 오빠 나 지금 나가고 있어. 어, 나 지금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남이 찍어주는 듯한. 남이 찍어주는 듯한 이렇게 찍어야지. 드디어 자리를 잡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완전 허접탱글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도 자리를 구해주고 자리를 구해온 제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 오, 윙 잘 나온다. 전 어때요? 한강에 좀 놀러 온 거 맞죠? 혹시 가방 넣을 수 있나요? 갈게요. 누워. 저 오빠 벌레가 죽었죠? 네, 벌레다. 벌레가 오빠 머릿속에서 살고 있었어. 죽였어? 오, 맵이 이제 그냥 찍어도 막 찍어도 잘 나온다. 와, 어, 힘들어. 찍어도 잘 나온다. 잠깐만, 이거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 4kg 빠졌다니까? 그럼 선글라스 한번 써봐봐. 와. 오, 포즈도 엄청 과감해졌어. 오. 뒤에 가로등을 이용해봐. 가로등 이용해? 뒤에 가로등을 이용해. 오. 보내주진 않았대. 왜? 쓰지 않으니까. 그냥. Hey Jay, stand the fuck up. 민재 형한테 보내줘봐. 방금 거 잘라가지고. Hey Jay, stand the fuck up. 지금 보내줄까? 이거 잘라서 보내줄 수 있어? 다시 찍으면 되지.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겠어요? 기억니은 춤 한번 춰보겠어요? 오늘 나의 OOTD. 오빠 근데 오빠 앞에서는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바로 변형을 줘야지. 앞에서가 언제. 와우 와우. 오빠 혹시 환원 봐. 환원? 아, 안 보지. 환원 보면 맛을 부리거든.
진기를 넣어주겠다. 이야! 진짜인데 거기 드라마에서 얍까지 소리가. 아, 얍은 안 진기를 넣어주 마. 이렇게 하면 오빠 몸안으로 쑥 진기가 들어가. 나는 그런 드라마보다는 그의 요리는 이런 거 좋아해. 감정이 안 맞아. 감정이 안 맞아. 미쳤나? 나한테 드라마 그의 요리는 추천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굴 혐한해줬어? 어, 완전 좋다.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 진짜? 이렇게 밖에서 누워있을 때 혹시는 나보다 오래 나이를 먹었으면서 이렇게 해본 게 없어. 근데 지금 베비가 진짜 안 해본 거 해본 게 많아. 베비 이런 것도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편해도. 아니 지금 너무 편한데. 아 그래? 조금 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면 좋고. 한물이 아니지. 아 어, 맞아. 한물 아니면 이제 먹고 싶지 않아. 왜 계속 나만 만나면 웃음이 방정맞아 되는 거야? 누가 또 커플링 아닌 또 반지 그래? 우리 응? 2주년 된 커플링 할까? 아 근데 커플링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 봐도 베비가 잃어버릴 거니까 꽃걸이를 차라리 하는 거야. 고기를 그렇게 짚고 있으면 어디 산지 봐. 오늘 땅을 짚고 있는 줄 몰랐지. 사진 한번 찍어버리겠어요. 그냥 오빠 1로 찍어줘 봐요. 여기밖에 아직 꼬이지 못했어. 양배창 먹고 숙소 갈 거잖아. 그럼 우리 야식 먹자. 완전 꾸덕한 파스타.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랑 소세지. 친구가 집들이 선물 사준대요. 근데 진짜 실버해? 예뻐. 첫 번째 걸 땡기는 가방. 그럼 아빠 가방에 나가. 뭐 하지? 아, 뭘 사지? 그치? 근데 실버는 아무데나 거고 안 튈 것 같아. 너희 집에 있는 컨셉 어떤 색이야? 몰라. 기억 안 나. 몰라? 나는 검은색이랑 실버 중에 골라봤어. 검정색이 진짜 어려워. 근데 멋있다. 풀씨. 갤러리 같은 느낌은 이거 아니야? 그치.
고갤러리고 나 고갤 고갤이라고 부르지. 고갤. 고마워. 어, 예쁘다 이거. 이걸 사러 왔는데 지쳤어. 지쳤다. 근데 처음이야. 나 보통 진짜 그 사람 같아져. 진짜 새로 간 일도 바로 같은데도. 마사지하면서 하면은 피부가 되게 환해져가지고 약간 열받았을 때 하기 좋아. 이게 약간 노폐물 제거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스틱이 진짜 편하다. 귀엽게 생겼어. 어, 이 거대 앞머리. 오, 쉣! 자, 빨리. 너 윤중에 털이 되게 귀엽다. 제이타나가 마린 코스메틱 이런 말이지. 그래, 이게 젤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편하다. 씻어내기 편하고. 근데 이거 씻어낼 때 마사지를 하면서 약간 롤링하면서 씻어내면은 노폐물? 어어, 노폐물 빠지는 느낌이거든. 너 갈 거야? 그러니까? 응? 알았어. 널 믿지 못해. 왜냐면 나는 이걸 컨셉잖아. 아니 이게 너무 부드러워. 진짜. 어, 시원해. 젤리 같아, 젤리. 어. 근데 이거 뷰티앤뷰티?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대. 기분 좋아. 예, 머리카락 머리카락.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빨개? 덥나 지금? 파워 냉방. 약간 투명한 젤에 해초 느낌 나는 알갱이가 떼볼까 하나? 물감 해줘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어제 그 조명이 예쁘다. 이 약간 잼이 더 투명하게 나온 친구를 보내줘. 우리 이스쿤 장인이야. 야 근데 별로 티 안 난다? 부서진 거? 응. 연인 좀? 왜? 뭐래? 그니까? 일단 한번 보여줘. 진짜 많이 하얘졌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머리 괜찮아? 근데 나는 약간 가정집 분위기가 싫어. 근데 그게 그걸 안 하려면 완전 눕혀지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 사람 많은 거 아니겠지? 지친 거야. 끝! 완전히 끝! 잠시만. 헐, 묻었다! 뭐야? 화장품.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예쁜데. 일단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일단 우리 어디 가지? 성수동 가나? 맞지? 아이아이 리서치라는 성수동에 있는 카페를 갈 건데 여기에 왔어요. 야, 나 이거 먹고 싶어. 뭔가 이거 먹고 맛있을 것 같아. 상큼한 베리. 어. 나 스트로베리 필즈. 아이스겠지?
스트로베리 필즈 티 아이스로 하나랑요. 네. 이거 뭐야? 롤, 밀크 롤. 맛있겠다. 행복하구만요. 이따가 어디 갈까? 벌써 어디 갈 생각 없어. 진짜 예쁘다. 야, 여기도 예쁘다. 야, 여기 대박이다. 우드 라이크 커피.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아니, 방금 멋있게 생겼길래 봤는데 월화 휴무였어. 승목은 색감도 더 달라졌어. 약간 이렇게. 아니야. 약간 그를 아래로 끌어내려. 내렸지? 무슨 말인지 알아? 끌어내린 거야? 목이 짧은 거야. 내린 거 맞아. 내린 거야. 아니야, 다시 더 할 수 있어. 아니, 내리면 목이 길어져. 더. 아, 우즈 라이크 커피 갔다가 아래도 먼저 들렀다가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옷 바꿔야 돼. 렉터에 왔어요. 근데 약간 좀 난이한 옷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쁜 게 많아. 아, 나 근데 좀 충동 구매한 것 같아. 최근에 충동 구매 한 것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없어. 그니까. 그래서 더 주목해지는 거. 맞아. 근데 예뻐. 야, 야 뭐냐고. 아, 친구야. 지금 엄청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팩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엄청 잘 바르고 있는 팩이 있는데 에이코나 마린 미라클 펌잉 워시 오프 마스크라고 얼마 전에도 썼고 요새 거의 진짜 자주 쓰고 있는 팩인데 이게 약간 신기한 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투명한 젤에 해초 같은 알갱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막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해도 무거운 느낌이 안 들고 씻어내는 팩이라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엄청 시원한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해주면은 열감도 내려와서 화장도 잘 먹고 좀 화사해지고 노폐물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화장 전에 그리고 밤에 이럴 때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피지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했을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하나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젤에 해초 알갱이가 들어간 느낌? 이렇게 팩을 바르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롤링하듯이 씻어내면은 피부가 되게 환해져요. 아까보다 훨씬 환해진 것 같아. 이렇게 엄청 뭔가 환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분 충전도 돼가지고 좀 더 탱탱하고 화장 진짜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상태에다가 저는 화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환해진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래서 화장하기 전에 이거를 안 하고 하면 이제 좀 칙칙한 느낌?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꼭 하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밤에 하고 자도 너무 좋고 제가 오늘 쓴 게 제이코나의 모아나팩이잖아요. 근데 이 키트가 진짜 귀여운 게 제이코나랑 디즈니랑 콜라보 해가지고 여름 한정으로 모아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게 있어요. 리틀 하와이 키트라고. 그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진짜 귀엽죠? 모아나 그림이 그려진 키트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주기도 좋고 내가 사서 써도 좀 정성스러운 느낌? 이 키트가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안에 꽃이 있잖아요. 이거 열면은 대박 귀여워요.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아래 모아나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하와이 느낌 나는? 하와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패키지인데 저도 이거 보고 약간 하와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모아나 팩 마린 미라클 펌밍 워시 오프 마스크 하고 적힌 팩이 가운데 있고 옆에 다섯 가지 포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모공 청소해주는 마스크팩. 그리고 여기 제이코나라고 써져있는 스틱이 있는데 이 스틱이 진짜 좋아요. 제이코나 팩 할 때 이 스틱으로 이렇게 바르면 후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균일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이 스틱이 저는 진짜 좋은 게 이게 브러쉬 그 뭐지? 털?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리콘이거든요. 이렇게 씻을 때 엄청 간단하게 씻기고 이 팩 아니어도 이 스틱은 정말 여러 군데 잘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팩만 사도 모아나 그림도 주니까 완전 땡 잡은 느낌? 근데 곰돌이들 이렇게 나온 모아나 팩은 한정판이에요. 그리고 제이코나에서 런칭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요. 그런 할인율이나 할인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줄 테니까 곰돌이들이 진짜 꼭 확인하고 이거 써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약이든 화장품이든 영양제든 뭐 운동이든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조금 답답해가지고 오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쓴 제이코나는 사용하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환해진 게 눈에 보이니까 칙칙한 게 조금 고민이시다 하는 곰돌이들은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오늘 여기서 장을 보고 내가 파스타 해줄까? 진짜 하울에서 연연 많이 붙었으니 지금 진짜 맛있다니까? 아 너 내가 파스타 해줘야 돼. 어떤 걸 주실 건데요? 크림 명란. 명란 파스타. 오일? 명란 파스타다. 근데 나 여기 진짜 붙었다. 여기서 이제 빵 만들 재료를 사서 갈 거예요. 널 위한 빵을 만들겠어. 여기는 파스타면이야. 박력분. 응, 박력분으로 사야 돼. 박력. 박력분이니까. 박력. 아, 박력 있다 저기. 박력, 박력.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 민영아. 와우. 오. 와우. 굿.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싶어. 안 돼. 혹시 실패를 생각해서. 딸기잼, 블루베리잼, 짬짬짬. 뭔가 신나지 않아 갑자기? 나만 그래? 난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갈래? 너 안 사가? 예. 생각보다 군것질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게. 쇼핑백 너무 많다.
단백이 됐어. 이 설탕 먹고 싶다. 살 아파. 이거 60 생크림 60? 면 6초래. 아, 대충? 어, 일단 대충 섞은 다음에. 어, 야! 느낌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칼국수 엄청 처음 하지 말라. 망했어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세리만 하라. 그만 하면 안 될까? 내 겉에는 그럼 다 버려야 돼? 야, 내 개수가 많이 안 되네? 아니 콜라로 해봐. 나 너무 시키면 잘 먹어. 그래, 근데 너 먹으면서 먹지. 어머니는 우리를 참. 이거 너무 귀여운데? 다리 봐봐요. 이 주인밭으로 가자. 지금 좀 성공이지? 혜리는 뭘? 혜리 생포 너무 맛있대. 원래 솔직히 망했다 생각했거든. 당연하지. 어떻게 근데 정자까지 차도 없으면서 올 생각을 하는 거야? 택시 타고 오는 건데. 이 밤에 거기까지 비 오는데 택시 타고 스콘 들고. 어? 어때? 몰라? To the forbidden fruit, girl.